꼰대 안 나와. 1분만 더 견디세요.
이게 쫙 그 시제를 쓰는 그런 여백이 있어요. 그것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. 이제 문인들이나 또는 관객들이 여러분들도 여기다 느낌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동양이나 한국 전통에서 작가가 시를 쓰던 그림을 그리던 사군자라든 산수화를 그리던 뭘 작가가 다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린 거 아니잖아요. 저는 단지 그냥 분만 지고 있었을 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채고 관객 참여해서 관객이 예, 과세에서 이 종이를 빼면서 그리는 그런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, 작가의 작업이라기보다는 관객의 작업이다.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어때요? 장관이죠? 네, 지금 퍼포먼스를 마친 윤진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퍼포먼스 행위가 끝났는데요. 이번 퍼포먼스의 어떤 개념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 석도가 얘기한 일횡론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현대에서 이 그 개념을 풀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제가 2018년에 한번 비슷한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퍼포먼스는 비슷하지만 늘 같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류의 작업은 지금 두 번째 작품인데 아시다시피 동양적 전통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쓰는 것은 작가에서 이루어져야지 관객이나 타인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.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않고 분만 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저의 암시를 눈치챈 그 암시라는 건 마치 선문답하는 듯한 그런 그 암시였는데 눈치챈 관객에 의해서 뒤로 끌어당겨짐으로써 일획이 이제 완성되고 말하자면 그림이랄까 드로잉이 이루어졌던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인데 완전은 반란이다. 제목이 누가 그렸나 네. 이런 제목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윤 선생님이 그린 건지 아니면 네. 관람자 네. 동창자가 그린 건지 바로 이제 그 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누가 그렸나라고 물은 것은 내가 그린 건지 타인이 그린 건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죠. 나는 붓과 목을 빌려줬을 뿐인데 그 액션은 이제 관객이 이제 취해서 결국은 이제 그 국수기계에서 국수가 뽑아 나오듯이 선이 뽑아도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은 누가 그렸나는 질문은 이제 어떤 선문답처럼 던질 수가 있는 거죠. 그게 상당히 미묘한 그 경계에 현대미술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. 그동안에 윤 선생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네. 많이 오셨는데 좀 정리해서 나에게 퍼포먼스란 무엇인가 이런 대답이 좀 필요하거든요. 저에게 있어서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밥 먹는 거나 잠자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. 그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그 각본이라든지 사전 계획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대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즉흥에 강합니다.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그 자체를 그냥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.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물론 이제 다른 그런 퍼포먼스 아티스트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부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어떤 도구라든지 비용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우리나라의 어떤 퍼포먼스 행위 미술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네. 이런 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우리나라 이제 그 행위수 50년의 역사가 초기에 선배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참신한 그런 새로운 신세대의 그런 작업들이 더욱 다매체적으로 더욱 그 융합적인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앞으로 우리 윤진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어떤 뭐 퍼포먼스의 활동 예, 예. 또 우리 작품 드로잉의 작가로서 예. 더 많은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